네, 드디어 마칸 보러 왔습니다. 포르쉐 마칸. 카이엔보다는 확실히 좀 작아요. 국내 차로 보면 스포티지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렌토 산타페 아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구리처럼 귀엽게 생겼네요. 색상은 먼지가 많이 앉아서 그렇지만은 네, 예쁜 색상입니다. 이 차량은 주행거리는 11만 킬로가 조금 넘었고요. 감정가는 5200에 감정이 된 상태고 흠집이라든지 좀 찌그러짐이 있고 옆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있네요. 네, 양옆으로 왜 이렇게 긁고 다녔을까요? 공매로 넘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차량을 막 굴렸을까요? 휠도 멋집니다. 복원 한번 해주면 새 것처럼 깔끔해지죠. 타이어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벤츠와 마찬가지로 수리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입찰을 해야 돼요. 야, 이거 낙찰받아서 딱 다 수리해서 광택 내고 영상 찍으면 너무 예쁘겠네요. 멋진 휠입니다. 마음에 드는 휠이에요. 네, 포르쉐 마칸 S 2017년식인데 예쁩니다. 자, 그럼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차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각. 포르쉐는 키도 자동차 모양처럼 생겼네요. 귀여워요. 어우, 옆이 차를 너무 바짝 대서 으쌰, 한번 타보겠습니다. 으구. 아이고, 드디어 마칸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떼간 것 같네요. 네, 또 포르쉐의 상징 이렇게 시계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 인테리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고될 때는 이 색이 정말 예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때가 좀 많이 탑니다. 이것도 핸들뿐만 아니라 네, 곳곳에 때가 많이 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포르쉐 키는 제가 처음 꽂아보네요. 여기에 꽂아볼게요. 어우, 오른쪽에 마칸 S라고 화면이 나옵니다. 네, 시동을 걸었습니다. 11만 555km 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브레이크 패드 고쳐야 된다는 것과 뭐 이것저것 좀 문제가 있겠죠. 디젤 차량인데 아까 벤츠 차량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네요. 떨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없고요. 네, 근데 화면이 아쉽네요. 굉장히 좁습니다. 와이프가 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은 잘 됩니다. 휠이 장인이 한땀한땀 손으로 만든 가죽 시트. 아, 그래요? 라고 되게 들었습니다. 네, 제 지인분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청라에 살고 계셔서 인천 오토마트 보관소랑 가깝거든요. 오늘 만나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핸들이 먹어주는데요. 아, 핸들이. 근데 때가 많이 탔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때를 벗겨내든가. 여기 뭐 까진 건가? 이거 왜 이러지? 뭔가 찍힌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포르쉐라고 또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괜찮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키홀더. 자키홀더. 예, 멋집니다. 굉장히 조그마네요. 뭐가 이게 기능이 뭐가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계기판이 예뻐 보이긴 하네. 예, 낙찰 받으면 한번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뒷자리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얼마나 넓은지 아니면 좁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시에 업무가 끝나서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아, 뒷좌석 못 앉아보고 가보겠네요. 아, 이런데 다 이제 체크를 해주네요. 네, 다 체크해요. 공부남이 침대 안에 보면 되겠구나. 어쨌든 이 차량 네, 마음에는 듭니다. 한번 입찰 여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벤츠랑 포르쉐를 보고 나왔는데 제가 11시 한 40분에서 45분 정도에 왔는데 12시 되니까 칼같이 쫓아냅니다. 점심시간이라고. 그래서 포르쉐는 제대로 다 살펴보지 못하고 쫓기듯이 나왔는데요. 좀 넉넉하게 11시 정도에 가신다거나 아니면 1시에서 한 4시 사이에 오셔야 좀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칸 같은 경우에는 상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크기가 작다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뒷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작더라고요. 두 차량 모두 제가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찰하지 않은 이유는 S클래스는 떨림이 너무 심해서 입찰을 하지 않았고요. 포르쉐 마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내부가 작아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량 지금 또 열심히 살펴보고 있으니까 곧 낙찰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가 자동차 경매와 공매로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재밌어서예요. 신차를 사거나 아니면 중고차 매장 가서 사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무래도 경매 공매 입찰을 할 때 그 설렘과 또 짜릿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독돼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S클래스와 포르쉐 마칸 결과 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350D4MATIC 2017년식이었는데 와, 낙찰이 됐네요. 근데 입찰 건수가 몇 명? 한 명입니다. 네, 5,750만 1,000원에 낙찰이 됐네요. 감정가는 5,500만 원이었었죠. 최저 입찰가에서 250만 1,000원을 더 써서 한 분이 가져갔습니다. 이 차량의 시세 같은 경우에는 6,000 중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떨림만 잡고 수리할 게 크게 없다고 하면은 네, 괜찮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센터 들어가서 이곳저곳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포르쉐 마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의 찜한 차량, 네, 마칸 S 디젤 2017년식 5,200만 원이었는데 발표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것도 입찰은 한 명밖에 안 들어왔네요. 감정가는 5,200만 원이었는데 5,269만 3천 원, 69만 3천 원 더 썼습니다. 낙찰 축하드리고요. 마칸 S 같은 경우에도 크게 사고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에 6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도 조금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동차 경매 공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차량을 수리하고 고치면서 또 차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차량 관리를 더 잘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 제가 종종 또 직접 현장 가서 물건들도 살펴보고 또 얼마에 낙찰됐는지도 소개시켜 드리고 또 제가 원하는 차량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검색해서 입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세요.